1세트 효은세 공격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김봉철 선수 복식에서 2승 5패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초구를 풀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김봉철 선수도 지금 앞돌리기. 오, 뒤돌리기 시도네요. 네. 네, 이렇게 공략을 했던 선수들도 사실 많이 있었죠. 네. 네, 김봉철 선수는 회전량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하단 당점으로 각도만 살짝 끌어주는 시도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가는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아, 실패 이후에 너무나 좋은 배치. 뭐 조건희 선수는 거의 맞아 있는 지금 출발을 네 이렇게 하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배치로 첫 득점 올리면서 시작하고 있는 조건휘. 참 실패도 실패지만 야, 다른 팀에게 다음 배치를 넘겨줬을 때 그 아쉬움이 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몇 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다음 공 배치를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는데 네. 방금 전과 같은 상황은 네. 너무나도 사실 큰 배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진행 좋습니다. 이번에도 성공시킵니다. 먼저 두 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조건휘. 방금 비껴치기 하얀 공, 네, 두께 공략 제대로 됐죠. 네. 빨간 공에 자, 위쪽으로 코너 쪽이 아닌 위쪽으로 두께 설정을 하고 내공의 각도 깔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오, 아 그렇죠. 뱅크샷이죠. 네. 네. 조건희 선수가 자세를 잡은 딱 모습에서 뱅크샷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좀 각도가 모자라는 진행이 됐죠. 네. 뱅크샷으로 두 점을 노려봤는데 최대한 지금 긴 각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실패가 되고. 또 반대로 오성욱 선수에게 괜찮은 배치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성욱 선수의 뒤돌리기. 아하. 아. 여기서 키스가 났고요. 네. 좀 많은 두께가 맞으면서 자 노란 공 일목적구 횡단이 되고 내려왔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키스 타이밍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공격에서 두께 실수를 한 오성 선수의 모습. 다음은 레펜스의 공격인데요. 복식에서 3승 5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점을 앞서 나가고 있는 SK 렌터카. 확실하게 짧게. 네. 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점, 스코어는 3대 0. 두꺼운 두께에서 하단 당점.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가는 각도를 짧은 각도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뭐 시도를 하고 좋은 득점과 포지션 플레이 둘 다 연결이 잘 됐습니다. 네. 이어서 연속 득점을 노리고 있는 레펜스. 앞돌리기인데요. 네, 확실하게 짧은 쪽으로 자 아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내공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길게 지금 내려오는 모습인데 아, 회전량 전달 뭐 제대로 네. 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오른쪽 회전이 많게 작용이 돼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짧은 각이 만들어지는데 네. 레펜 선수가 자 연결을 시키지 못하면서 아직까지는 뭐 양 팀 다 이 정도 뭐 점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네, 이제 첫 득점을 올려야 하는 효은스 중요한 순간 타임아웃 요청했고요. 일단 효은스는 이 공타 이닝을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첫 득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배치가 아주 어려운데 오른쪽 회전, 역회전을 이용해서 원뱅크 시도합니다. 네.
그것도 지금 레스트를 이용해서 아주 어려운 자세. 네. 오, 네, 들어갔습니다. 뱅크샷 성공하면서 바로 두 점 추가. 이제는 한 점 차. 김봉주 선수가 정말 고민에 고민을 해서 네,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또 쉽게 득점으로 연결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이 뱅크샷을 맞춰내면서 바로 추격하기 시작하고요. 이번에는 옆돌리기. 네, 득점 성공. 한 점 추가하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득점 이후에 뭐 단공 배치가 너무나 완벽하게 뭐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네. 김봉철 선수 여기서 조금 더 이어나갈 수 있는 점수 해줘야 되겠습니다. 옆돌리기. 상당히 예민한 두께 공략을 했는데 아, 네. 지금보다 뭐 좀 더 얇은 두께가 지금 맞았는데 김봉철 선수가 원했던 두께보다요. 네. 이렇게 예민한 두께 공략을 하다 보면 회전량과 이렇게 조합이 잘 안 맞아요. 네. 이제는 도망가야 하는 상황. 조건희 선수가 옆돌리기 대회전 시도했는데요. 네, 맞춰냈습니다. 다행히 살짝 걸쳐졌어요. 네. 일단 SK 렌터카 놓치는 이닝 없이 주어진 기회마다 한 점씩 추가하고 있는데요. 조금 짧아 보였지만 네, 살짝 움직임이 만들어졌고요. 이번에도 옆돌리기. 아, 바로 실패를 하고. 네. 조건희 선수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리는 옆돌리기 시도를 하고 득점이 되면 이제 포지션 플레이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또 맞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대편에게 이제 뱅크샷 기회가 넘어갔어요. 네, 말씀대로 오성욱 선수 뱅크샷 대회전 크게 돌려냈는데 오, 네, 득점 됐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뱅크샷 성공하면서 이제는 역전 휴온스. 김봉철 선수에 이어서 오성욱 선수까지 뱅크샷 성공. 네, 조금 여유를 주고 시도를 했는데 오, 자칫 빨간 공만 맞을 뻔한 네. 진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연속 득점을 향해서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옆돌리기 대회전. 네. 네,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석점 오성욱. 앞선 이닝에서 김봉철 선수도 뱅크샷과 딱 한 점, 뭐 3점을 네. 잘 만들어줬는데 아, 조금씩 퓨온스 SK어 레전드 팀이 분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선수들 같이 응원을 보내주고 있고요. 네. 자, 되돌리는 샷. 오. 네. 좀 득점이 됐어요. 네, 네,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회전량이 많이 걸려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에 네, 쿠션 먼저 네. 맞고 네, 득점이 됐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셨던 오성욱. 넉점을 만들어냈고요. 스코어는 7대 4. 옆돌리기. 네, 끌어줬죠. 네, 진행 방향 좋습니다. 이렇게 5점 하이런을 기록하고 있는 오성욱. 1, 2이닝 공타 뒤로 하고요. 네. 바로 이렇게 장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휴온스입니다. 워낙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기회가 왔을 때 네.
또 이런 다득점 한 번씩 터집니다. 자, 확실하게 짧게. 네, 네. 이번에도 놓치질 않습니다. 6점 만들어내면서 스코어는 9-4가 됐는데요. 이제 세트 마무리까지 2점 남아있는 휴온스. 네 명의 선수 중에 이제 오성 선수가 먼저 이렇게 터지는 득점. 네. 그리고 지금도 확실하게 짧은 쪽으로 너무나도 좋은 득점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 뱅크샷 들어가면 세트 마무리되죠. 마지막 두 점을 뱅크샷으로. 네, 네, 좋습니다. 와, 이렇게 뱅크샷 성공과 함께 1세트 빠르게 마무리 짓고 있는 휴온스인데요. 아, 김봉철 선수, 같이 경기했던 김봉철 선수도 너무나 좋아하고. 네. 자, 뭔가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휴온스 SK어 레전드 팀이 지금 1세트 잡아내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 두 점을 이 뱅크샷으로 성공시켰던 오성욱. 네, 간절하게 공을 바라봤는데. 네, 장타와 함께 1세트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오성욱 선수 경기가 끝났는지 한번 네, 마지막 확인까지 했네요. 네, 휴온스가 세트 스코어 1-0으로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